자, 인프라에 있으시잖아요. 네. 자, A가 B가 되고, 자, B가 C가 되잖아요. 자, 대법도 이렇게 바꿔야 할 건. 자, 봅시다. 구멍가게. 구멍가게. 시스템을. 아니, 근데 어떻게 구멍가게를 대기업이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다 했어? 네, 아니야? 요즘에 한국은 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면 중견기업 사장은 뭐 먹고 사나? 어? 네, 힘듭니다. 아니, 대기업 랭킹 100등 아래 많잖아. 네. 대기업 랭킹 100등 이하들 많잖아. 네. 걔네들 뭐 먹고 살아? 아니, 세상에, 구멍가게 이거를 탑5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싹쓸이지. GS가 옛날에 골드스타인가? 네, 맞습니다. 럭키 금성입니다. 그 LG 파생, LG에서 나온 계열사입니다. 그러면은 탑5 대기업이잖아. 네. 아니, 탑5 대기업이 구멍가게 장사하고 있다고, 지금? 아, 쪽팔리네, 쪽팔리네. 그럼 중견기업 사장은 뭐 하나? 안심한다. 대기업이 구멍가게 장사하고 있구나. 근데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들, 본사 사장들 선 절반 이상이 사기꾼들이지. 네.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지금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사기꾼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대기업이 뛰어든 거야? 자, 그 다음에 어디야? 역사?